이제 레이서들이 출발 신호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굉음과 함께 선수들이 속도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자, 정인준 선수가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예. 자, 일단은 김중근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1번 코너를 무리 없이 그리고 내 차량이 지나가고 네, 뒤쪽에 좀 밀린 차량이 있었어요. 자, 원래싱 팀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아, 아직까지 저희들이 엔트리 넘버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김중근 선수가 풀포지션 출발을 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중근, 정희철, 이정우 선수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출발을 잘했네요. 네. 자, 지금 최광빈 선수가요. 자, 일단 저희가 또 확인이 바로 되는 대로 또 여러분께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첫 바퀴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첫 바퀴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살짝 벗어났는데요. 자, 김중근 선수가 정희철인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첫 대비지만 같은 팀이지만 정희철 선수 정희철이 심화부터 지금 쓴 모습을 띕니다. 아웃으로 나왔어요. 예. 자, 이거 코너죠. 자, 따라 붙고 있는데요. 서한주피 두 대 차량과 오래레이싱 두 대 차량 지금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김중근 선수 차량 뒤죠. 자, 최광빈 선수 아까 초반에 살짝 밀렸던 게 최광빈 선수였던 것 같은데요. 예. 주피티드 레이싱의 박정준 선수를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자, 잃지 않습니다. 예. 자, 오른쪽으로 빠져보는데요. 빠져보는데요.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추월에 성공하는 최광빈입니다. 현재까지는 김중근, 정희철, 김동훈의 1, 2, 3위가 견고한 상황입니다. 김동훈 선수가 또 패스티스 랩을 갱신하면서 정희철 선수를 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오한솔 선수가 장현진 선수 추월에 성공을 했군요. 네. 자, 버티기 힘들죠. 아, 지금 여기서 좀 힘들어요. 장현진 선수는 장현진 선수도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자기의 그 포인트 관리 유리한 쪽으로 레이스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 완주율이 저렇게 높은 드라이브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자, 여기서 장현진 선수를 추월하는 오한솔. 그렇죠. 뭐 장현진 선수도 알고 있어요. 이제 코너링 들어가면 늦게 나는 거를. 그래도 뭐 일부러 그냥 편하게 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네. 98번은 원레이싱의 강진성 선수입니다. 자, 최광빈 선수 차량. 네. 자, 아까도 약간 밀려났다가 들어왔었는데요. 뭔가 트러블이 있어 보입니다. 예. 원인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이제 박정준 선수, 이정우 선수의 차량이고요. 자, 박정준 선수 차량은 지금 현재 미쉐린 타이어를 달리고 있죠. 예. 자, 지금 인코스인데요. 이정우. 자, 저기서 아웃존 라인으로 추월하기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러나 속도를 올립니다. 네. 자, 굉장히 라인을 노련하게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우가 박정준을 앞서갑니다. 찬스를 노려보고 있는 오한솔 선수입니다. 그렇죠. 같은 팀이기 때문에 자, 뭐 스스로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김동훈 선수도 본인의 랩타임을 알고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뒤에 오한솔 선수가 랩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알고 위험했어요. 자, 위험했어요. 같은 팀에 자, 팀킬이 나오면 안 돼요. 예. 자, 살짝 붙여서 카나드가 좀 날아간 모습인데요. 자, 뭐 저 정도는 괜찮아요. 잘했는데 뭐 그게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예. 네, 푸싱 일어나서는 안 돼요. 서로 손해요. 그럼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속도를 올립니다. 이거는 김동훈 선수가 보내줍니다. 네. 자, 박석찬 선수의 차량이 잠시 보였고요. 임민진 선수. 예. 자, 지금 뭐 여기도 뭐 고세진 선수와 박석찬 선수죠. 자, 임민진 선수가 고세진 선수를 지금 위협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0.2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민진 포싱을 했어요. 자, 약간의 추돌이 있었습니다. 네, 자, 브레이킹 하면서 약간 추돌이 있었는데요. 예. 자, 정확한 상황은 잘은 저희들이 뭐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임민진 선수가 앞서갑니다. 자, 임민진 선수 차량의 앞부분이 파손이 됐죠. 그러네요. 네. 브레이킹 하는 과정에서 약간 추돌이 생기면서 자,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세준과 임민진은 사이가 바뀌었고요. 예.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이 고세준, 뒤쪽이 임민진이었는데요. 자, 푸시를 여기서 네. 네, 푸시. 자, 브레이킹 하면서 앞차를 추돌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고세준 차량 선수 자, 밑바닥에 지금 불꽃이 튀고 있거든요. 예. 자, 이거는 뭔가 지금 부러졌거나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자, 뭐 풀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대로 계속 달릴 수 있을지요. 아, 네. 자, 24랩 중에 24랩을 돌고 있는 중에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스 어딘가에 이대로 계속 레이스를 진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이프티카 자, 정코너 노란색이죠. 자, 환기입니다. 옐로우 플래그가 휘날리고 있고요. 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게 완벽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 이게 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앞서 고세준 선수의 아까 차량. 그 고세준 선수의 차량이 결국은 이게 아까 임민진 선수 차량과의 추돌로 인한 화재가 생긴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불꽃이 튀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 화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빨리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고요. 드라이버는 안전한 상황입니다. 자, 앞 차량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차량은 최대한 빨리 가서 뒤 차량에 붙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중간에 이제 로터 선수 차량이 좀 껴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뒤로 이제 빼줘야 되는데요. 자, 앞 차를 먼저 보내고 빼줘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운영상에 운영을 하겠죠. 예, 정희철 선수 차량 바로 뒤에 로터 선수 차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한솔, 김동훈 선수입니다. 자, 이제 세이프티카 경광대 꼈죠.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제 스타트예요 이번 대회. 예. 자, 이제 선수들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스타트. 자, 김종국, 정희철 반짝 붙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한솔 이제 김동훈 선수도 속도를 내네요. 올려야 됩니다. 자, 지금 중간에 로터 선수가 끼어 있는데요. 예. 자, 이걸 잘 넘어가야 되는 게 숙제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고세준 선수의 차량은 바깥으로 빠져나왔고요. 선수들은 지금 다시금 속도를 올리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김동훈 선수 뒤를 정해주세요. 김동훈 선수! 자, 이제 로터를 잘 빠져나갔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17번 로터 선수죠. 엘리비 뒤쳐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쟁 선수가 아니에요. 예. 자, 위험했는데 잘 빠져나왔어요. 자, 오한솔, 김동은, 장현진 순입니다. 그 뒤에 황진우 선수 바로 붙어 있고요. 자, 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아직까지 랩타임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자, 붙어갑니다. 속도를 올리는데요. 자, 점점 자, 이제 방향을 바꿔요. 아웃으로 이정우 추월에 성공합니다. 완벽하게 추월을 해내는 이정우 선수 오늘 레이싱. 자, 그러다 황진우 네 다시 이정우 지켜냅니다. 자, 다음 코너도 왼쪽 코너죠. 예, 추월에 성공하는 이정우입니다. 자, 랩타임은 지금 뭐 넥센타이를 쓰고 있는 김중근, 정기철, 오한선, 김동은까지는 랩타임 거의 비슷하고요. 예. 자, 이제 박규승이죠. 압박하는 박규승. 자, 박규승도 자, 들어가네요. 들어갑니까? 자, 붙어서 일단 가요, 들어왔는데. 붙어서 가요. 자, 다음 코너가 왼쪽 코너라 황진우 선수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거의 붙어갑니다. 자, 여기 코너 나오면 그 다음에 오른쪽 코너인데. 예. 자, 박규승 선수 일단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황진우입니다. 자, 여기서 속도를 좀 더 빨리 붙일 수 있으면 자, 밑에서 할 수도 있죠. 저 세대 중에 강진선 선수는 사실은 이 같은 랩에서 배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합상 자오 살짝 위험했어요. 자, 그러다 강진성 선수가 지금 그 사이를 파고 들거든요. 강진성 선수가 저렇게 파고 들어서 올라가요 지금. 그러면서 황진우 선수는 오히려 약간의 반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경합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네. 자, 이제 레이스가 거의 끝나갑니다. 자, 떠왔어요. 자, 박규승이 빠져나오면서 속도를 올려봅니다. 안쪽으로 파고 듭니다. 자, 한 번 더 황진우 선수 크로스 라인. 황진우. 자, 크로스 라인으로 한 번 더 엎치락 뒤치락. 자, 한 번 더 박규승 선수 안론 계속 지킬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황진우. 자, 박규승. 못 지킵니다. 황진우가 안쪽을 지킵니다. 위험했어요. 강진성 선수. 자, 지금 이 강진성 선수의 어떤 그 포지션으로 인해서 지금 레이스 경향이 좀 살짝 좀 위험했어요. 예. 자, 근데 강진성 선수 뭐 노련하게 잘 빼줬어요. 자, 먼저 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예. 강진성 선수 빨리 가야 되긴 맞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배틀하는 앞 상황이라 정말 애매한 상황.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코너 한 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한 GP의 5회 연속 우승.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자, 김중근 선수 오래간만에 자, 용인에서 자, 김중근 선수가 용인에서 밤의 황제에 등극합니다.
새로운 밤의 함재가 탄생을 하는 순간이죠.